자, 와롱아랑 총선 상황실. 오늘은 광산 김씨, 문정공파, 문강공파 39세손, 입대 23세손, 예, 김한규 국회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아, 제가 이거 하나 읊어드린 게, 아직도 저기 그냥 제주뿐인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입도 23대고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세명공파 전체적으로는 이제 39세인데 얼마 전에도 광산김 씨 종친회에 아, 종친회 가서 다녀오셨어요? 인사드리고 우리 저 전국적으로 많은 성씨긴 한데 제주도에 특히 또 많아요. 제 성씨가. 그래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드렸고 지난번 선거 때 사실은 김우남 전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같은 같은 성씨입니다. 종씨시죠. 그래서 행사 때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약간 이제 그 당시에 미묘했었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 갔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주민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오랜 시간 제주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집안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희가 이제 대면 인터뷰하는 거는 당선되시고, 그에 당선 후에 인터뷰하고 나서는 처음이고, 그 간에는 뭐 중간중간 전화 인터뷰는 좀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좀 바쁘신 활동들 하고 계시죠? 이게 국회의원이 되게 적은 사람만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었어도 몰랐던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국회의원은 언제 쉬는지 알고 계세요? 국회의원은 쉬지도 말고 일하라는 게 국민들의 아, 그렇죠. 보통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중에는 여의도에서 회의가 계속 있고 또 주말에는 또 지역에서 각종 행사나 또 만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딱 정해진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 아까 오기 전에 계산해 봤더니 20개월 동안 코로나 걸릴 때 빼고 주말까지 다 포함해서 특별히 행사가 없었던 날이 10일도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것들을 아시면 혹시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국회의원 하지 직업이에요. 마라. 그래서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제가 좀 미리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 직장인이면 고용노동부 신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근로자로 취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쉴 수도 있어요. 수도권 의원들은 주말에 이런 행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갔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행사에 가냐.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왔던 저희 지역구니까 세화에 그런 걸 보면서 신기해하시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일 별로 안 하고 특권과 하여튼 권력을 향유하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유명하지 않은 의원들도 되게 다 열심히 하고 나름의 활동을 하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전 국회의원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다 보니까 소위 국민들이 알 만한 분들은 되게 적죠. 아, 근데 동료 시민, 동료 의원 여러분일 수도 있는데 또 상호 간의 경쟁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죠. 뭐 같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인지도의 싸움은 뭐 마찬가지로 당내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 제주 지역에서는 선배 도지사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너무 친화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각종 이제 행사에 다 다니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 집안 잔치 뭐 그다음에 뭐안 좋은 일 이런 데를 다 찾아가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기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어르신들은 예전에 무슨 도지사님은 뭐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다녔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웬만큼 열심히 해갖고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어렵다. 다만 또 젊은 분들은 뭐 그걸로 우리가 표를 주는 건 아니니 그 시간에 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그것도 어필할 수 있을 거다. 아유, 요구는 또다 다양하죠. 그래서 국민도 다양하고 뭐제 마음도 뭐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충족하려고 하니 아쉬움이 많죠. 일단 시작하면서 어려움부터 호소를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보궐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점오. 예. 이제는 이제 또 재선을 또 노리고 계시는데 사실 2년 동안 지금 뭐 몰랐던 것도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정 활동 하시면서 생각해 보니 아 이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구나 혹은 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국회가 하는 일이란 게 법안 통과, 예산 심의, 네. 그다음에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요 법안, 네. 지난 4년 동안 통과된 딱히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발의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발의를 되게 많이 했고 네. 나름 이제 저랑 입사 동기들 예. 2022년 6월 1일에 들어간 분들 중에서는 통과도 제일 많이 됐는데 네. 문제는 너무 많은 법안이 통과돼요. 아. 그리고 너무 많은 법안이 제출돼서 예. 법안들이 보통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으면 1년 정도는 그냥 캐비넷에서 묵혀 있다가 예. 그 지나서야 좀 논의가 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예. 뭐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 뭐 되게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관심을 얻게 얻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으로 승부하겠다. 예. 맞는 내용이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도민들이 아니면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그걸로 어필이 잘 안 된다는 어필이 말씀이죠. 어필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뭘 했냐라고 네. 하는데 국회에서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들은 엄청나게 견제를 받고 아, 예. 그리고 공감대를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그런 법안들은 실제로 통과시키기도 되게 어렵고 그러면 지역 유권자들 우리 지역을 위한 법안들 왜 안 되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게 이론적으로 법안으로 국민들한테 유능함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네.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슈화를 만들어내고 정치권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예. 1년을 기다리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가게끔 의원들이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자기가 낸 법안의 중요도를 예. 강조하고 이런 경쟁이 되게 치열한 거죠. 패스트트랙 가는 거는 보통 합의 안 되는 것들. 그렇죠. 예, 뭐 그거는 그런데 이제 다른 의미의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면 여야 지도부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렇죠. 확 이렇게 논의가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시켰던 법안들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3 특별법 부분 아, 예. 뭐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제 4.3 때 억울하게 유죄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뭐 실제로 뭐 유죄를 받을 범죄를 저지른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당시에 제대로 재판을 받지 않고 유죄를 받은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재심이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3세판이잖아요. 재판을 3번 했는데 그거가 다 끝났는데 뒤집는다는 게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시에 한동훈 그렇죠. 법무부 장관께서 한동훈 장관이 와서 법안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게 사실은 검사들도 하실 일이 많은데 잘 안 됐던 거죠. 강제된 법이 없으면 쉽지 그렇죠. 않다는 얘기죠. 의지는 밝혔는데 그래서 아 이거는 법으로 해놔야 예산도 편성되고 인력도 보충되고 그래서 그런 법안을 냈는데 이거는 여야 간의 이견을 갖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저희 당이 낸 법안이라 상대방 쪽에서는 약간 이제 마음은 안 드는데 이거를 반대했다가는 또 제주도 유권자들이 불만을 가질 거라 다행히 이 법안은 다른 법안에 비해서 좀 빨리 이제 통과된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 간에도 머리 싸움이 그렇죠. 굉장히 치열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가 네. 제가 낸 법안에 따라서 직권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예.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지 않는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또 가득 있어서 예. 그게 이번 네. 첫 번째 임기 내에는 또 좀 다 돼야 될 텐데 이런 관련된 얘기들 의정부고회 하시면서도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번에 네. 특히나 이제 청년들과 함께하는 의정부고회를 하셔서 그렇게 기획하셨던 이유도 있습니까? 혹시 정치인 의정부고회 가보셨나요? 저는 항상 뉴스로 많이 접하죠. 그렇죠. 예. 이제 출판계냐면 의정부고회를 하는데 가보면
소위 정치인들이나 네. 기관장들이 쭉 앉아 계시고 아, 그렇죠. 예. 나머지 분들도 소위 여론주도층 네. 내지는 젊은 층이 볼 때는 기성세대들로 꽉 차 있지 젊은 분들은 일부 의원들 보좌진이나 예, 예. 좀 부탁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아, 있지 예. 젊은 분들은 없어요. 왜?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보면 일단 축사가 한참 이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도 뭐 그냥 국회의원들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걸 하니까 정작 그 오신 분들은 의정보고에 안 와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근데 정작 이제 젊은 분들은 본인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왔을 때 본인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으니 오고 싶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평소에 그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이라고 예. 봤을 때 어떻게 모으셨어요? 어떻게 홍보하시고? 그거는 정말 홍보를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대학생 분들을 이제 붙잡고 그 중에서도 좀 협조적인 분들한테 네네. 소위 말하면 이제 부탁을 해서 모셔온 거죠. 이게 갑자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아 김한규 의원의 청년 의정부에 가고 싶다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 냉정하게. 근데 저한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친구 때문에 한번 가봐서 네. 혹시라도 정치의 중요성 내지는 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을 많이 부탁해서 모신 거죠. 그래서 예. 현장에 딱 갔을 때 눈빛을 봤을 때 네. 아, 이분들은 나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구나라는 눈빛으로 시작이 됐고요. 나 그 눈빛 아는데. 네. 그리고 사실 끝날 때도 뭐 그분들이 확 뭐 하트 뿅뿅 이거는 전혀 아니고 냉정하게 에, 그래도 뭐 아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에 그래도 귀 기울려는 노력은 하고 있구나. 네, 네. 부족하지만 만족스럽진 않지만 저는 그 반응도 저한테는 의미 있었고 자극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라는 게 이제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매번 특검법이든지 현안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실제로 미래를 잘 안 보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일단 반성이 됐고 내가 청년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안 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도 많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해야 될 과제를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의미 있는 예. 행사였다고 진행하고 안타깝다기보다 죄송했던 것들은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청년들만 오시라고 했는데 예. 또 안 가면 저한테 미안해서 몇 분들이 도의원님들도 아, 오시고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한 분도 소개해드리지 않고 축사도 네. 안 부탁했어요. 예. 예. 그래서 결례일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그분들에 대한 결례가 낫지 와주신 겨우겨우 뭐 없는 관심인데 예. 와주신 청년분들 거의 200명 넘게 뭐 많이 와주셨는데 이분들한테 예, 지루함을 드리는 게 더 결례라고 생각했죠. 기존의 예. 문법들 다 깨신 겁니다. 하나씩 뭐 노력해보는 중이에요. 그런 예. 것들. 저희도 뭐 의정부고에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비슷한 정치인들 많이 오시는 그런 행사들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축사거든요. 내빈 소개. 아, 그렇죠. 예, 그런 거 다 이제 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마 연장선상에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과 함께하는 의정부고에는 참신했다. 다만 이제 기성세대에 속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는 그럼 왜 소외되는 거야?라고 좀 불만의 목소리 제가 실제로 좀 네.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의정보고서 자체를 되게 많이 찍어서 예. 다 보내드렸어요. 당원들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청 시청에서 주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으로는 거의 다 보냈죠. 세대주한테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좀 덜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를 보냈을 때 여러 가족이 보는 집에 보내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분들도 모시면 좋겠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일반 유권자들이 온다기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정보고를 해도 대부분 이제 아 국회의원이 하는데 안 갔다가는 나중에 또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가야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께는 주말에 가족들하고 보내시도록 예. 하고 제가 보내드린 문자로 볼 수 있는 의정보고서나
우편으로 보내드린 거 보시면 방법을 달리했다는 것뿐이지 네. 의정부고에는 다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많이 알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조금 달랐던 부분이라서 근데 처음에 출마하실 때도 저는 좀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종 하셨던 말씀이 아마 품격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었는데 김한규가 생각하는 품격의 정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여의도에 와보시면 예. 그러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없고 각 정당은 정말 날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상대방에 대한 비판도 똑같이 뭐 아니 그냥 뭐 우리 당은 이게 더 중요하고 당신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꼭 비꼬는 식의 얘기를 예. 많이 하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적대적 정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선, 당신네들은 악. 이 정도로 선악 구도로 선명하게 네. 이 대립선을 만들어내고 저희는 저쪽 당에 대해서 아주 이제 군사정권 이후로 예? 보수 세력들 마치 지금 계신 분들도 군사정권하고 뭔가 연이 있는 예. 내지는 그걸 무기남부처럼 이렇게 보고 또 저쪽 분들은 저희 당 당대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고 자꾸 저희 당 내에서도 너희 당대표 이상한데 그 당에서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시면서 예, 예. 아주 그냥 서로 계속 악이 받쳐서 제가 듣기로 한 2019년도부터 이게 되게 강해져 갖고 예. 이 선악 구도가 정치권에서 너무 강하게 자리 잡다 보니 여야 어떤 뭐 대표 정치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합의를 했다라든지 이런 거를 몇 년 사이에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도 누가 한번 발언을 하면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게 너무 당연한 문화가 됐고 안 지르면 오히려 당성이 약한 사람처럼 이제 동료 의원들한테 보여지고 예. 이러다 보니 이거는 이게 뭐 어떤 태도의 품격 이런 게 아니라 언어 측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들으면 그냥 기분 나쁠 예. 뭐 이런 얘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고요. 물론 저도 방송에서 실수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 좀 뭐 지루한 정치인이 됐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국회에서 주는 상 중에 그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쓰는 분들한테 주는 상이 있어서 바른 정치 예. 언어상 그 상 받았을 때 예. 가보니까 대부분 이제 안 유명하신 분들 좀 이렇게 지루하신 분들이 많이 예.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저는 제가 최근에 받은 상 중에 가장 저는 의미 있었고 예. 앞으로도 이게 균형을 참 갖춰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뭐 도덕적이고 샌님 같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지지자들도 뭐 하나만한 얘기 하나라고 할 텐데 예. 그분들도 기대하는 얘기도 하고 예. 다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픈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짜증이 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들을 때 우리 당의 문제를 그냥 지적하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표현을 달리하면 짜증이 나요. 아 근데 좀 예. 궁금한 게 예. 초선이면은 사실 예. 그 앞장서서 뭐 해야 되는 당원들 네.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쟤는 혼자 점잖으려 그래. 뭐 이런 그 눈치는 안 받나요? 봤죠. 근데 제가 그러면 손해 보는 게 있죠. 분명히 그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하시는 분은 또 그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저도 노력을 정말 화날 때는 저도 예.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정도의 문제고 문제 제기의 표현 그리고 단어 뭐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근데 왜 이게 걱정이 되냐면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는 나름 인생의 2막이 시작되고 예. 정치라는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냥 싸움만 하는 집단, 예. 사회에서 무익한 집단, 줄여야 되는 집단, 세비도 덜 줘야 되는 집단 이렇게 된 게 예. 저희가 자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다가 둘 다 망한다 우리 양당이 이런 문화가 좀 바꿔보자.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평소에 점잖으신 분들이다. 그다음에 뭐, 저분이 근데 왜 국회 들어선 저렇게 날선 행동들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다 모든 걸 독식하고 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다 남을 밀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품격 있는 언어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혼자 막 열심히 바꿔보겠다고 하기보다는. 그런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분들도 아니면 당원들도 다 그렇게 날선 언어만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이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뭐 당신 무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대통령의 나 부인의 어떤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지적을 하면서 예. 상대방의 본질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걸로 기분 나쁘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거를 꼭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이라고 해도 시원하고 소위 말한 사이다 발언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잘 못하는 건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콕 집어서 아프게 예. 들으면 잘못한 것 티났네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지, 그거를 뭐 소리 지르고 대통령이 뭐 국회 왔을 때뭐 이번에는 안 그랬는데 같이 소리 지르고 뭐 퇴장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나, 예. 저도 초반엔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나도 저래야 되나 하다가 보니까 꼭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구조의 문제는 아니, 아니다라는 구조의 문제도 네. 있는데 있죠. 그게 이제 공천이라든지 그럴 때 그런 것들만 너무 높은 배점을 준다든지 그런 예. 사람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뽑는다든지 그런 건데, 그거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 바꾸려고 공관위원장들을 예. 외부에서 좀 저명한 사람들을 모셔서 우리랑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하고 이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잘은 안 돼요. 잘안 되고. 그런 시도 근데 이게 많았어요. 2019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당시에 선거법 개정하고 이제 그러면서 양당 간에 그때 막 육체적인 다툼, 그때 무슨 빠루로 국회에서 문 예. 뜯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의원들이, 재선 이상 의원들 보면 정말 감정이 서로 상해서, 예전에는 방송 카메라가 끊어지면 이제 회의에도 끝나고 나서 아, 뭐, 형님, 네. 이 문화가 진짜 없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끝나면 정말 잘 대화,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는 분위기들이 되게 많아요. 아, 굉장히 삭막해졌구나. 예, 그래서 소위 법안이라는 게 어떻게 다 만인이 좋아하는 법안들이 나오겠어요. 이제 서로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싫은 사람하고도 앉아서 예. 붙잡고 앉아서 이거는 주고받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낸 법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관계로 돼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신 건 마치 대선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랑 여전히 약간 경쟁자처럼 생각하시고 예. 뭐 대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이 문화가,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아주 지도자급의 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예. 이 밑에 있는 저 같은 일반 정치인들도 좀 따라갈 텐데, 그럼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사람의 얘기네요. 문제도 예.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화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대통령을 할수 있는 것도 문제예요. 네. 그것도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경쟁자라기보다 이제 사범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죠. 그 얘기 나온 김에 요즘에 여의도 사투리가 좀 화두가 많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 들었을 때, 여의도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국회 무시하십니까? 사퇴하세요? 사과하세요? 아마 이 단어들을 좀 많이 예.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의도 사투리를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에, 그분도 다른 방식이지만 나름대로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데 그분이 여의도 사투리 요즘 제일 잘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구사를 잘 하시는데, 예. 여의도 사투리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그거예요.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들. 아,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우리끼리 관심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넨 못하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최근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정치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그래서 재판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나서 유죄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의정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기간 동안 일했던 것들은 보수다. 아, 세비 반납하라고. 세비 반납하라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 당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너네 못하지. 이거에 예. 대해서 입장 밝혀봐라. 자꾸 이런 거는 정말 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지층들 중에 아 통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의도의 가장 큰 이제 국민과 괴리된 문화 어법 예. 중에 하나인데 한종훈 장관이 오시더니 되게 빨리 습득을 하셔갖고 예. 저보다 아, 훨씬 잘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정당이잖아요. 사실 네. 뭐 조금 이제 탈당하신 분들도 조금 계시긴 한데. 네. 그 뭐 원내 대변인도 하셨고 초선치고는 굉장히 좀 많은 깊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은 좀 어떻게 좀 진행돼 가고 있어요? 우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당 몇 명이지부터 찾아봤어요. 예, 좀 아, 이게 숫자가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164분이더라고요. 예, 이제 처음에 180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뭐 민주당에 안 들어온 분도 있고 뭐 안 좋은 일도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도 있어서 164분인데. 공천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정치인들한테는 중요한 일이라 갈등이 없을 순 없어요. 예. 저쪽 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당대표가 이제 정치 테러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이게 되게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인간이니까 대표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아, 예, 예. 정치인이라면 다 누구나 나도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피습되겠다.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봤을 때 선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감정이 누그러뜨려져 갖고 이 당내 갈등이 많이 조금 약화된 분위기예요. 예. 특정 몇 개 지역에 이제 본인이 관련된 공천이 관련된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당대표님이 아마 이번 주 중에 복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제가 뭐 여의도 통신으로 듣기에는 메시지 자체가 그런 당내 통합, 예, 예. 뭐 새로운 출발 이런 걸 강조하신다고 해서 뭐 자연스럽게 예. 뭐 좀 당이 단합에 방점이 찍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이 다른 이제 정치 세력들 이제 탈당을 해갖고 중간지대에 네. 많이 모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갈까 저희도 궁금해요.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나갈 분이 많지 않을 것 같다. 현역 정치인들은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경선에 참여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당 지도부라면 최대한 이분들은 다 마음에 안 든 현역 의원들도 예. 경선에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갈 수가 없고 또 경선이 뭐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빨라야 2월 중순쯤에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쉽지 않은, 나가기가 쉽지 않은 구도다. 그래서 뭐 본인들의 속마음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현역 정치인의 탈당은 많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것도 그러면 경선 전까지는 계속 눈치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역 정치인들은 대부분 경선에는 붙이는 경우들이 많고 소위 하위 20%는 감점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본인한테만 알려줘요. 그러면 그 의원은 보좌진한테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지난 2020년에도 나중에 들으니까 하위 20%에 들은 분들이 상당수 다 경선을 이겨서 아, 그래요? 돌아왔어요. 아니, 송재호 의원께도 그 부분 여쭤봤었는데 하위 20%에 들어가면 그건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난 안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감점이 커서 불리하다고 얘기하던데요? 예, 불리하죠. 그런데도 이제 하위 10%에 들으면 감점 30점, 이제 10%에 들으면 감점 20점인데 20%인데 예. 현역 의원의 그 인지도나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걸 알려지지만 않으면 해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도 내가 하위 20%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2020년에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 예, 예. 이제 당 지도부에 계신 분한테 나중에 조금 들어봤더니 되게 많이 살아왔다고. 아 그래요? 그럼 그거 통보받는다고 희망을 버릴 건 아니라는 아, 그렇죠. 얘기죠. 이게 그게 알려지지만 않으면 되고 그래서 소위 여의도의 찌라시들 예. 명단들이 도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하위 20%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네. 빠진 명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 약간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누가 생산해내고 있구나라는 소문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죠. 네. 어쨌거나 그 당내 내부 갈등을 잘 봉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예,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갈등은 있죠. 그런데 의원들이 예. 그런 거죠. 이 갈등이 더 커졌을 때 공도동망. 뭐 다 죽어 우리 예, 예. 다 죽어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단 4월 10일 총선은 서로 잘 치르고 예, 예. 그때 가서 이견이 있으면 다시 또 논의하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이제 갈등이 예. 격화된 모습을 보이면 이제 경쟁하는 정당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당도 있고 뭐 개혁신당이든 또 뭐 무슨 무슨 미래정당 두 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있어요. 당내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시려고 했다가 경고받으셨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섭지 않아요? 이럴 때 보면은.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네. 이게 생방송이 아니고 유튜브다 보니까 약간 제가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의도라도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과 질타는 제가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방송은 정말 조심해서 아 오늘도 지금 약간 잘하고 있는지 약간 걱정이 드는데 아 저는 아까 악플 달릴 거 몇 개 찾아놨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아 걱정이네. 네. 아 얘기 나온 김에 아 본인의 총선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뭐 이제 열심히, 출마하실 거잖아요. 아 그렇죠.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 또 여의도에서 일들이 있어요. 뭐 회의도 있고 예. 방송도 있고. 뭐 하나하나 정치인의 행보 자체가 다 선거 운동이지요. 당선 이후부터 평가받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지역과의 밀착성 이런 거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주말은 거의 아침 조찬 모임부터 항상 이렇게 하고 제주에서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고 있고 이제는 국회 일정도 좀 덜할 때라 일정이 없으면 계속 여기서 사람들을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고 있고요. 예. 이제 또 근데 단순히 뭐 만난다고 그분들이 표를 주는 게 아니라서 지난번 공약들 중에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못한 부분은 어떻게 짧은 시간 내 그나마 좀 더 이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나 이런 고민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이제 보궐선거다 보니까 냉정하게 제가 공약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의 그냥 의견을 듣고 만든 부분이 있었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목표가 좀 구체화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만드는 작업들 또 여전히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지역분들 또 지역사회에서 뭐 사회활동 하신 분들 만나면서 의견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자기 주도적인 공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기원래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가족들이랑은 같이 하시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뭐, 아니죠. 어렵죠. 이제 아내가 이제 직장이 있다 보니까 뭐 저랑 계속 같이 다닐 수가 없고 그런 건데 다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로. 제 개인 시간이 없는 직업인지는 몰랐는데 네. 근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거를 다 가지려고 하면 예. 뭐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가족한테 좀 이해를 예. 구하고 이해는 안 해줄 수는 있는데 예. 예, 근데 뭐 나중에 뭐 갚고 살아야 되죠. 정치를 아니, 그만두고 나서 한 소리 들으셨었나 예? 본데 지금 아니, 많이 듣죠. 왜냐하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집안 예를 들어서 아빠 내 문제는 예, 이러면은 그렇죠. 그런 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을 많이 못 들이니까
어렵죠. 그래서 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맞고요. 이해는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그 가족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남들이 봤을 때 아, 뭐 예. 아. 괜찮은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나중에 조금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총선 얘기하다 잠깐 샜는데 지금 제주시 예. 을이잖아요. 근데 을내 다른 경쟁 후보들이 잘안 보입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지금 얘기 예, 나온 분이 없죠. 당내에서는 뭐좀 관심 있었던 분들이 있었지만 뭐 네.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이었는데 뭐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뭐 출마하실 수 없는 공무원분들이 예. 계시기도 하고 이게 정치는 정말 운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저는 이제 운 좋게 보궐선거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당내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경선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예. 다행히 제가 예상보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걸 보시고 다른 분들이 그래 한 번은 더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그런 생각에 이번에는 당의 동료들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미풍양속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궐로 들어온 사람을 2년 만에 교체한다. 이거는 좀 우리 마음씨 착한 우리 제주도민들하고는 안 예. 맞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됐으면 다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니, 어쨌거나. 근데 당내에도 그렇지만은 지금 상대 당도 뭐 일단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잘안 보입니다. 나오시려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전략공천 얘기도 계속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전략공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때 원희룡 전 장관 소환도 얘기가 거론이 돼서 그때 그 원희룡 장관 얘기도 뭐 어떤 생각이 드셨었는지 궁금해요. 냉정하게 원장관님이 오시면 예. 위험하죠, 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거 경험도 많고, 당장은 뭐 저희 당의 지지율이 높지만, 원지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인지도라든지 또 선거 어떤 경험으로 같이 치르게 되면 뭐 제가 이긴다는 보장은 전혀 할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정치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예. 성장하는 거라서 내심은 그래 내가 뭐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원지사님은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예, 인천 계양. 계양구에서 특별히 인천의 구도 여러 개인데 네. 계양구에서 인천 여당의 인천시당 행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원지사님이 인천 계양 출마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집중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그 당에서 해주신 것 같고, 아니, 직접적으로 얘기하게요. 돌덩이 치러 간대요. 그 돌덩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본인은 누군지 다 아시죠라고 예. 했는데 뭐 아니,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계양 을에 그대로 출마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요,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당내에서 공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서류 심사를 봤는데 네. 그때 이제 출마지를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써내셨는데 그거는 뭐 변수에 따라서 지도부이기 때문에 예. 사실 특정 지역에 출마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거 붕어파는 치르기가. 게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인천 계양이라는 데가 이재명 대표님 아니면 못 이길 곳도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표님이 또뭐 다른 역할을 더할수 있지 않냐라는 예. 요구도 있고, 뭐 아직 그래서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원희룡 전 장관께서는 직접적으로 가서 이제 그 출마 의사를 밝히셨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원장 만약에 그 저희 당 대표님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원장관님이 따라가실 건지 예. 혹시 그러면 제주도 제주시 다시 이름 올거 비워놔야 되는 아니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오면은 선거로서는 위험한 존재인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붙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있으셨군요. 근데 관심은 별로 없으신 것 네, 같긴 관심은 별로 합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명분은 그래도 주변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주도가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험지 아니냐. 예. 이 험지를 극복할 사람은 오직 원희룡. 뭐 예. 이런 생각들이 있고 실제로 뭐 지금 뭐 가장 그런 면에서는 경쟁이 있는 분이 원희룡 전 지사가 맞으니까 예. 끝까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험지란 말 안 쓰겠다고 하던데 격전지라고 또 얘기를 그러신가요? 하시더라고요. 제주시 을에서 뭐 이제 초선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몰랐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민원실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 갖는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에서 좀 쟁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저희 쪽이 특히.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제주 공항에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서쪽으로 돌더라고요. 아, 예. 예. 많은 분들이 서쪽으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쭉 돌다가 성산에서 이제는 많이 돌았다. 예. 여기서 공항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많아요. 거쳐가는 예. 곳이다 그냥. 그래서 아니 동쪽도 좋은데 왜 자꾸 예. 시계 방향은 동쪽인데 왜 자꾸 역방향으로 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 펜션이나 예. 아니면 관광객들을 상대로 했던 식당들, 카페들 되는 곳 몇 개 핫스팟으로 유명한 것을 빼고는 예. 되게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었고 줄어들었을 때 타격이 저희 동쪽이 좀 많이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을 지역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공통된 건데 경기가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고 안 좋죠. 특히 분양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의도 정무위에서 일하다 보니 이제 금융기관이나 뭐 이렇게 이행보증보험이나 이쪽 통계들을 보는데 제주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이나 뭐 실적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건설회사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는 분위기라서 예.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특정 회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급 효과가 계속 이렇게 연쇄적으로 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 경기 이게 큰 이슈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안 되면 이 부족한 수요를 국가가 재정으로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별로 안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도하고 제주도하고 제주시는 이제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부양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제 건설 이런 부분은 제주도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인 시장 상황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스 뭐 이슈 금리 다 엮여 있어서 예. 당장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게 여당이 안 좋을지 예. 아니면 현역 국회의원인 저한테 안 좋을지 그 분위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략도 만드시겠구나. 예, 뭐 냉정하게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라 이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결국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분야는 지금 부동산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관광업계 네.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경제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 건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관광업이 네. 좀 어렵다. 그다음에 건설 경기도 어렵다 그러면 제2공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주장들이 되게 강하죠. 예. 특히 성산이다 보니까 성산에서 가까운 구좌 쪽들 네. 이제 그쪽 분들은 조금 더 찬성이 많으신데 그쪽으로부터 해안가를 쭉 따라서 이렇게 중앙로까지 쭉 오다 보면 지역 정서가 다릅니다. 찬성에서 반대로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예. 점점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전체로 보면 거의 딱 제주도 평균 예. 절반 찬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분명히 선거의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2년 전에 비해서 기본계획 고시라든지 좀 더 가시화된 예, 예. 이제 상황이라서 좀 더 이제 이슈가 될 거고 또 정의당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예. 오영훈 도정이라든지 도의회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어떤 쟁점화 시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 이게 지난번 선거 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건 그냥 본인 소신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총의가 모여진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무슨 제가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취하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뭐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뭐 여전히 찬성하시는 건설업계나 아니면 뭐 국토교통부 입장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걱정은 갈등 상황이에요. 저 정치인들 몇 명이 우리가 찬반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3명이 찬성하면 할 수 있는 거고 3명이 다 반대하면 반대할 수 있는 저 진행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 정도로 국가 예산이 7조 정도 쓰는 건데 예. 도민들이 절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7조를 쓰고 욕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가덕도 신공항처럼 예. 6대 3대 1이었거든요. 찬성, 반대, 뭐 보류.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견이 한쪽으로 모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찬성이든 반대든 이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내지는 중단하고 포기한다라고 예. 해버리면 갈등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냥 투표에서 5대5 나오게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고 그 전에 조금 더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제공해서 예. 한쪽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그게 꼭 방향성이 아니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2032년 정도의 개항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 제주도의 관광객이 얼마나 예측이 될 거냐. 예.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과 달리 한 활주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당 항공기 숫자도 좀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고요. 관제 능력의 예. 변화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옵션 중에 하나였던 지금 공항을 확장하는 거 문제. 그거의 건설비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과도하게 나올 건지 우리가 감수할 수 없는 부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예. 몇 년 사이에 조금 더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나중에 도지사나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 내기 전에 네. 저는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고 단순히 여론조사하는 거 말고 양쪽에서 그냥 공론화 작업처럼 계속 서로 홍보하고 예. 설득하는 작업을 해서 최소한 도민들이 내가 졌다. 네. 난 정말 열심히 뭐 나의 주장을 홍보를 했고 나의 생각을 확고한데 내가 제주도에서 소수파다. 예. 그러면 그거는 수긍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정보가 주어진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주민투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민투표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사님하고는 약간 뭐 생각이 다른 부분이지 지사님은 아직 주민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기본계획 고시 안 하신다고 예, 예. 예 그때부터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뭐 주민투표든 그게 뭐 정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동의 뭐 협조를 받아서 하기 어려우면 예. 그러면 거의 그거에 뭐 비슷한 수준의 광범위한 여론조사든 이런 걸 대안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만나보는 거에 걱정은 친구들끼리도 싸우는 이 문제. 예, 네. 맞습니다. 같이 을 지역에 있는데도 싸우는 이 문제.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더 걱정이 돼요. 전국에 지금 공항들이 정말 많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의견이 나눠진 적이 있었나. 예. 생각은 안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정도. 그건 이제 생각이 바뀌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을 지역의 뭐 현안 관련된 것도 여쭤보다 네. 보니까 결국은 공항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아마 이번에도 이슈가 될 것 네. 같은데 이 생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하시는 걸로. 근데 성공공학 쪽으로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안 들으셨어요. 뭐 그렇긴 한데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찬성을 한다. 네. 건설 경기를 위해서. 근데 찬성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반대 강도도 엄청 세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의 생각들이 좀 있어요. 지인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도의원님들하고 저희들끼리는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저희 당 도의원님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틀려서 지금 이게 뭐 김한규는 무슨 생각, 위성고는 무슨 생각, 송재원은 무슨 생각이고 예. 또 이 안에 우리 김경학 도의회 의장님 이런 분들이 서로 다른 개인적인 이견이 뭐 몇 대 몇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공학적으로 안 좋은 거군요. 그럼 공학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좀 주변에서 좀 많이 들었어서 네. 아마 그리고 그런 조언들도 꽤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부분 여쭤봤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도대체 선거제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건 뭐 민주당이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얼마 전까지는 병립형으로 갈 거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들을 막 주변에서 막 흘러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한다 얘기 나오고 있던데 혹시 당내에서는 얘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죠? 네, 병립형 분위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의원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가 듣기로는 병립이 좀 더 많지만 예. 준연동제 유지가 만만찮게 많이 나왔고 아니, 그것 때문에 사퇴하시는 아니, 사퇴는 아니지만 불출마 의사 밝히신 분이 계신데 그렇죠. 뭐 제가 뭐 가까운 이탄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병립형으로 가면 자기는 정치 못할 것 같다 부끄러워서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하고 저희하고 우리 둘 당이 살겠다고 우리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제를 개편할 수 있는 분위기냐 예. 특히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로 여야 간의 갈등이 이렇게 악화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만 딱 서로 합의를 해서 국민들한테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동의를 양해를 구할 수 있냐라는 게 지도부의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게 오히려 분위기가 좀 더 바뀌어서 준연동형으로 가되 어떻게 하면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냐 예. 약간은 논의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원래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선거제도 논의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신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정치개혁인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어떤 선거제 를 만들고 예,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더 좋은 방안이고 정치개혁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현재 주어진 선거제 하에서 좋은 사람을 공천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의도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언론계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은 많은데. 아 그런가? 이게 언론계에도 관심 있고 다 관심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정치 고관여층이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 준연동제로 여하튼 2020년에 합의를 했으면 이 안에서 우리가 좋은 후보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예. 더 나아가서 저는 굳이 저희가 위성정당에 준하는 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안 만들어도 결국은 이제 범민주 범진보 계열의 분들이 대부분 예. 당선될 거고 그럼 그분들 중에 원하는 분들은 뭐 저희 입당을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느슨한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원래 저희가 추구하는 이번에 정치 이번 선거의 전략이라는 게 지금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경고를 여당한테 주고 우리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목표라면 예, 예. 저는 뭐 준연동제를 그대로 가고 이 안에서도 굳이 저희가 아예 그 뭐 연합비례 정당에 참여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저 같은 분도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은 사실 좋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구조에 손을 대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으신 네. 거고 다른 쪽에서는 결국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야 사람도 바뀐다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충돌을 좀 많이 하고 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와랑와랑 저희 총선 상황실 김한규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지역구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20개월 전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일했다고 자부하지만 그걸로 부족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혹시 또 우리 도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 더 긴 안목으로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